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 윈도우 돌 많이 못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블릿 PC 이런 데는 꼭 그거 인증하게 만들고 막돈 내게 만들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딴 얘기 계속 하지 말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행동의 다양한 것들이 acceptable on the ground, 대절이라는 기반에 두어서 이렇게 회색으로 적혀 있는 on the ground, 그러면 뭐뭐라는 근거로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원래 ground라는 단어 자체가 땅인데 근거라는 뜻도 있어요. 어디에 우리가 땅을 붙이고 있느냐, 발을 붙이고 있느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on the ground that 하게 되면 뭐뭐라는 근거로라는 식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주어 동사라는 근거,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근거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거든요. 동시에 이 ground라는 단어 자체가 근건데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뒤에 있는 대시, 동격의 대수로 같이 쓰여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는 관계대명사 위치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문장 해석해 보면, 자, 이거 다 적으셨죠? 이렇게 적으셨으면, 자, 적었지. 넘어가서, 모두가 저걸 한다. Everybody does it. 모든 사람이 그거 하잖아. 세금 나만 안 냈냐? 야, 너 예비군 너만 안 갔어? 야, 너만 그렇게 컨닝 했어? 모두 다 했어요. 라는 근거에 기초를 두어서 질문할 만한 행동, 좀 의문이 가는 행동에 대한 다양한 형태가 받아들여진다라고 생각할런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제 정치를 보면, 정치권 이런 거 보면요, 장관 청문회 이런 거 하거든요. 장관 청문회 하면 느껴지는 게 뭐지? 야, 진짜 우리나라는 인재 없다 이런 얘기 못 들어가 봤어요? 보면은 막 위장 전입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혹은 학력 위조하고, 혹은 뭐 논문 표절하고, 이런 거안 하면 뭐 장관 못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제대로 된 사람 별로 없잖아. 옛날에 막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부동산 투기 같은 걸딱 보면은 어찌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이 살던 환경에서는 옆에 사람들 다한 거죠. 이해가요? 이거 좀딴 얘기지만 좀 살짝만 얘기하고 갈게요. 예를 들어 전관예우란 게 있어요. 전관예우. 내가 예를 들어서 60살까지 판사나 뭐 검사로 근무하고 딱 나오면 자기가 보통 갖고 있는 자산이 10억 이상 될 수가 없어요. 그쵸? 공무원들 생각보다 돈 많이 못 벌었습니다. 공무원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정적인 삶, 그리고 사회에서의 지위, 그리고 국가에 봉사한다는 좋은 직업적인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검사나 판사 같은 거는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이 아니지만 실제로 돈을 많이 쓰는 직업도 아닙니다. 왜? 쓸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갖고. 근데 정년퇴임을 딱 하잖아요? 그럼 전관예우라는 게 있죠? 전관예우가 뭐야? 내가 어디에서 딱 은퇴를 했어.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내가 판사나 검사였다가 은퇴를 한 다음에 변호사가 되면 그 후배들이 져주는 거예요. 뭐를? 재판 같은 거를. 재판에 져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웬만한 사건을 맡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 얘기는 뭐다? 나는 몸값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60살에 정년퇴임을 하신 분이 자산이 5억, 6억밖에 없었는데 3년 만에 200억이 돼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몇백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고 끝납시다.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 깨끗했던 거야. 언제까지? 60살까지. 정치권에서 데리고 들어오죠. 아, 총리 하십시오. 아니면 뭐 법무부 장관 하십시오. 딱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청문회를 딱 하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야. 뭐 600억? 200억이 있는 거지, 자산이. 근데 그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왜? 자기 주변 다 그렇게 하거든. 이해가? 모두가 다 컨닝한다고.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 나는 양심적이라서 20억밖에 안 받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일반 국민들은 어때요? 뭐 저런 개새끼가 다 있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근거, 그게 뭐냐면 아, 다그 정도는 한다가 되는 거죠. 논문 표절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층위가 벌어져서 우리는 그들을 이해를 못하고 그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프죠. 또한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되게 가슴 아픈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문장 읽어볼게요. However, 하지만 since we tend to read things, 자, 읽어볼게요. 우리는 things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읽어 내려간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that reflect the prejudice associated with the people who share our attitude. 이 since로 출발하는 부사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잘 읽어 주셔야 되고요. 대세 관계대명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병렬 구조로 동사는 associate는 tend to read에 같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associate는 연관시키다, 연결하다 라는 뜻인데 우정관계를 맺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맥락상 주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도 동사 원형이랑 똑같이 생겼지만 things가 associate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read하고 아래에 있는 associate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적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문법으로 낼 수는 없고 내용상 그런 거예요. 우리의 편견을 반영하는 것들을 읽어내는 경향이 있고 또한 관계대명사 후를 설명하는 우리와 태도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친해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석됐죠. 또한 관계대명사 꾸며주고 관계대명사 또 꾸며준다는 면에서 read associate가 또 비슷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overestimate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별표 우리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extent which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하는 것만큼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우리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옆집 사는 아저씨도 담배 피고 나도 담배 피는 거고요. 옆집 아저씨도 세금 안 낸다 그러니까 나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바 혹은 그 정도를 우리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건데 쟤도 잘못하니까 아, 나도 비슷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This is known as 근데 이것이 뭐로 알려져 있느냐 뭐로 알려졌다? False consensus effect 잘못된 동의의 효과 consensus는 동의 그러니까 잘못된 동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상대방이 생각하는 걸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 그런 것이 바로 false consensus effect다 라고 알려져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보면 이 뒤에 있는 extent which를 보면요 요게 시험에 가끔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좀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extent which는 그 다음에 to하고 관계대명사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보다 제가 영어를 더 많이 해봤고 오랫동안 해보면서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상 extent which는 뭐뭐 하는 정도라는 단어로 그냥 외우시는 게 맞아요. 뭐뭐 하는 정도로 외우는 겁니다. to가 앞에 가서 to the extent that 이런 구조도 있는데 우리 교재 나와 있는 extent which는 뭐뭐 하는 정도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관계사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만 형용사가 아니라 뭐뭐 하는 정도로 수식이 된 정도가 되는 거라서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가 한 거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할 거라는 정도로 해석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extent which 그러면 뭐만한 정도 extent which 뭐만한 정도 이렇게 여러 차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나와있는 overestimate는 과대평가한다 라고 적혀있었죠. 그 단어도 잘 기억하고 under가 붙으면 underestimate 그러면 과소평가한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잘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0강 꽤나 어려워요. 2강 이 문제 수능 analysis 뿐만 아니라 뒤에는 1, 2, 3번도 만만치 않으니까 제대로 준비를 해두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수능 어널리시스는 여기까지.